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요즘에 양압기를 쓰시다가 힘들어 하시거나 포기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압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겪는 불편사항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양압기를 잘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이 수능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압기를 처음 쓰게 되면 상당히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루에 4시간 이상 21일 연속으로 써야 양압기를 사용해도 괜찮겠다 하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루에 4시간이라는 게 처음 힘들게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 쉽지 않은지, 첫 번째, 공기가 높은 압력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내쉴 때 답답해서 벗어버리는 현상. 벗어버릴 때는 압력이 높아졌을 때란 말이죠. 압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기도가 더 많이 막혔을 때란 말이죠. 기도가 막혀서 숨쉬기가 어려운데 정작 중요할 때 양압기가 제 역할을 못 해준다면 과연 이게 옳은 치료법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을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무호흡이 심해지는 시간에 양압기라는 도구가 내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고 하면 4시간 쓴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공기를 압축하는 소리, 또 공기를 내뱉는 소리,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뒤집어 쓰고 있어서 아 불편한데 그런 소리가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잠자는 게 별로 좋지 않죠. 양압기를 쓰다가 도저히 못 쓰겠다고 오신 분은 어떤 하소연을 하시냐면, 양압기를 안 쓸 때는 2, 3시간 만에 한 번씩 깼는데 양압기를 쓰면서부터는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압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무척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대안으로 찾은 게 바로 바이오가드 아닙니까? 바이오가드를 쓰고 뭐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중간에 벗어버릴 일도 없죠. 처음에 입안에 뭔가를 끼고 있다는 약간의 이물감, 이건 심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장시간을 끼고 있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겠죠. 이것도 뭐 길어야 2-3일이면은 적응을 하시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쉽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양압기를 사용하던 분들이 바이오가드를 쓰게 되면 이거는 일도 아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만족감을 표하시죠. 양압기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장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세척을 제대로 안 해주면 양압기 기계 본체 호스에 곰팡이나 세균들이 번식해 있다면 직접 내 호흡기로 들어가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랑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세척을 안 하시고 소독도 어쩌다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장기간 쓴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이오가드는 어때요? 바이오가드를 빼고 통에다가 넣고 알약 하나 톡 떨어뜨리고 물 담아놓고 저녁에 다시 물에다 쓱 헹궈서 탁탁 끼면 끝. 양압기를 쓰는 사람이 바이오가드를 쓰게 되면 너무너무 간편하다고 너무 좋아하시죠. 양압기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자꾸 들어온다. 특히 냄수면처럼 우리 근육이 이완되는 상태에서는 무호흡도 더 심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양압기가 공기 압력을 더 높여버립니다. 공기 압력은 높아지고 내가 내쉬어야 될 힘은 약해지고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죠. 이런 문제들은 압력을 이용해서 하는 제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호흡 근육이 약한 여성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양압기에 비해 바이오가드는 전혀 숨쉬기 힘든 일이라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숨쉬기가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죠. 너무너무 심해서 양압기를 꼭 써야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사용하기 힘들 경우에는 바이오가드랑 같이 사용해서 압력을 떨어뜨려서 쓰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가슴 근육, 등 근육, 그다음에 어깨 이런 쪽이 갑자기 뭐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뭐냐면 공기가 들어오는 거를 내쉬어야 될 때 힘을 억지로 쓰기 때문이죠. 우리가 숨 쉴 때 그렇게 힘들게 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밤새 그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이 숨 쉬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흡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적응하는 방법밖에. 여기에 비해서 이제 바이오가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슴이나 등 목 근육이 아니고 가끔 턱 근육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해서 차츰차츰 조정해 나가면 근육통이나 통증, 이런 불편감,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가방을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양압기 사용자들은 또 하나의 이만한 가방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짐이 두 개를 가져갈 게 세 개가 되고, 또 하나는 가족 간에 가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출장이라든지 모임에서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해보면 양압기를 끼고 자는 모습을 다른 타인에게 보여주는 게 내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양압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게 불편해서 독방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바이오가드는 어때요? 요만한 통 하나 그냥 가방에 쏙, 주머니에 쏙, 내가 나 썼다 하고 자랑하지 않는 이상은 옆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밀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캠핑장 말고 정말 자연과 함께하는 데서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양압기를 쓰지 못하죠. 저희 고객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양압기가 없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발전기를 살 것인가, 양압기의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다가 발전기나 바이오가드 값이나 거의 비슷하겠네 라고 해서 야외 갈 때는 양압기를 안 쓰고 바이오가드를 써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갈 때 주로 바이오가드를 썼는데 워낙 간편하니까 점점점 바이오가드만 쓰게 되더란 거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는 뭐 6개월에 한 번, 호스는 1년에 한 번, 필터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것들을 교체해 줘야 되고요. 이런 전기 장치다 보니까 오래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깨지기도 하고 크고 작은 고장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지관리비가 꽤 든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오가드 같은 경우는 교체할 그런 부품들이 없어요. 가끔 이제 금리를 한다거나 뭐 임플란트 한다거나 해서 바뀔 경우에 좀 손보는 경우, 뭐 그런 거 아니고는 그닥 손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초기에 약간의 비용이 드는 거 말고는 뭐 쓰는 동안 전혀 돈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도 바이오가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코를 곤다, 무호흡이 있다, 걱정돼서 병원 갔어요. 그러면은 수면검사 한번 하실까요? 수면검사를 했어요. 이제 판독하고 수면무호흡증 확진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보험이 적용되니까. 그래서 보험공단에다 신청도 하고 뭣도 해야 되고 이제 복잡한 그런 서류 절차를 거쳐서 양압기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되죠. 이제 3개월 동안의 수능 기간, 잘 못 썼다 그럼 탈락, 잘 써서 수능 기간 판정을 받아서 이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제 재처방이 되는 거예요. 본 처방이 되어서 양압기를 이제 쓰세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귀찮고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3개월마다 가서 검사받고 귀찮고 시간도 없고 직접 그냥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양압기도 그렇게 내가 직접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뭐 진단 처방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양압기 업체에다가 나 양압기 살 거다 라고 하면은 바로 판매하고 그냥 그날부터 쓰면 됩니다. 바이오가드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이오가드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바이오가드를 맞추고 사용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양압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들을 짚어봤는데요. 양압기라고 하는 의료기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바이오가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큰 보람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양압기를 쓰다가 저희 연구소에서 바이오가드를 맞추고 양압기 안 써도 충분하게 잘 자고 무호흡도 많이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라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양압기가 정말 답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양압기의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무호흡이 발생하는 원리를 안다면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의학 수면전문가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